성환이의 일기. 지난 주말 아들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그동안 손녀를 봐주던 안싸돈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셔서 20개월 손녀를 집사람이 봐주기로 한 거다. 아들이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손녀를 맡기면 오후엔 아내가 데려와 봐주다가 아들네 부부가 퇴근 후에 손녀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아들이 이사 오기 전부터 나와 아내는 많이 다퉜다. 아들네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때문이었다. 결혼 전이라면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게 당연하지만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겠단 말인가. 또 아들과 며느리, 손녀는 고기만 좋아하고 채소는 잘 안 먹는다. 가끔은 자신들이 먹을 고기를 사와야 하는 거 아닐까? 손녀가 예뻐서 아무 말 안 했지만 매번 불만이었다. 하지만 이사 온 후 아들의 일상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29, 가장이 된 아들은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딸을 맡기고 퇴근하면서 처가나 우리 집에서 딸을 데려간다. 집에 가면 씻기고 재우기 바빠서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취미생활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 언제 장을 봐 반찬을 해서 저녁을 먹을까?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 키우랴,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하랴, 바쁘다.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야근을 안 할 수도, 워크숍에 빠질 수도 없다. 아들네 부부가 자신들 먹을 음식 재료도 안 사온다고 불만을 가진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데 내 욕심으로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맘 놓고 저녁 먹고 가거라. 근데 둘째는 언제 나올 거니?